보고 싶은 만약에 남자 배우가 있다면. 자, 2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여진구 씨 너무 좋아하고요. 아, 예.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진구 씨요. 여진구. 일편단심이시네요. 네. 어. 요즘 가장 또 핫한 분 있잖아요. 윤대희. 유대희. 네. 송중기 씨 요즘 진짜 핫하죠? 너무 영광이죠. 어, 그래요? 네. 그럼 여진구, 송중기. 자, 과연 선택은? 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송중기, 조충현. 자, 무리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뭐야? 죄송합니다. 어머! 태양이 후회. 저기 송중기를 이겼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 계시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아, 매력적이지 말입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32 이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끝 다섯 손가락 이 안에. 2년 전이면 25이니까 아, 그때마다 좀 여유가 있었네요. 어떻게 좀 그거 5년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원래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10년 뒤에 우리 신세경 씨 뭐 하고 계실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아이 둘? 아이 셋? 야! 네. 저는 이제 외동딸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복작복작한 가정을 꿈꾸곤 하는데 네. 그것도 뭐 아마 또 2년 뒤에 인터뷰 또 다시 또 계획도 바뀌었어요. 네, 그때 그렇죠. 좀 철이 없었네요 이러면서 또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 계획 2년 뒤에 다시 물어볼게요. 또 만나요. 우리 2년이니까. KBS